안녕하세요. KTV 아나운서 임지수입니다. 김소연입니다. 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푸른 하늘,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자, 진짜 엄격하게 우리가 검사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 금기의 공간. 바로 군부대에 들어왔습니다. 꿈을 키우는 다파 과학교실이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다파, D-A-P-A, 뜻이 좀 어려워서 컨닝 좀 할게요.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와, 이게 완벽하게 안 돼요. 네, 이 다파 과학교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꿈을 싣고 이곳에 왔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교실은 그 접경 지역의 소규모 학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법을 공포하며 그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국민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자 2012년부터 매년 이 꿈을 키우는 다파 과학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헬기를 직접 봤는데 어땠어요, 느낌이? 새로웠고 신기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헬기는? 저거 그 코브라? 코브라! 왜 코브라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크고 멋져서요. 크고 멋져서. 우리 친구 시우는요? 시우는 어떤 게 제일 멋있었어요? 저도 코브라요. 코브라. 코브라 이유는요? 엄청 크고요. 되게 다른 것보다 멋졌어요. 어떤? 코브라가 다른 것보다 더 멋졌어요. 다른 것보다 멋졌어요. 코브라, 근데 헬기 설명을 들었는데 자, 우리 누구야? 유정이. 유정이가 코브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 왜 사람들이 멋지다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걸까? 평소에 보던 여기 위에 그냥 지나가다 보던 헬기보다 더 알던 부품들이 더 많고 신기한 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멋져 보여요. 자, 이제 지금부터 탑승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 인증샷을 잘 찍읍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취하는 거야. 탑승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하나 빨리 해줘 빨리 하나 둘 셋. 잘했어. 좀 이따 찍는 거야. 알겠지. 보기에는 되게 이 철판이 되게 얇아 보이는데 무게가 어마어마하겠죠? 헬기 보니까 어때? 막 조종하고 싶어? 아니야? 설명 들어보니까 신기하지 않아? 너무 시크해 애들이. 어때? 헬기 타보니까? 헬기 타보니까 멋있어요. 멋있어? 안에 넓어? 안에 되게 좁아요. 되게 좁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찰용 헬리콥터. 이곳을 방문한 학생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헬리콥터 안에 이렇게 복잡한 계기판이 있을 줄이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이네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게 타고 있어요. 되게 많다. 되게 많다. 복잡해. 그치? 실제로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느낌이 어때? 되게 그냥 조종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제가 생각한 거 외에 여러 가지가 되게 많고 되게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게 또 많고. 아니,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계기판이 진짜 너무 다양해서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와, 어때요 친구들 느낌이? 되게 새롭고 태양의 후예. 송중기랑 송혜교가 그 병원에서 옥상에서 막 타고 올라갈 때 거기 그때가 되게 잘 생각나요. 맞아. 진짜 신기하다. 내리기 싫다, 그치?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증샷 한번 찍으면서 마무리 질까? 네. 자, 카메라 이쪽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체크!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체크! 저기 보고 해야지. 마지막. 보고. 뻔뻔하게 해. 알았지? 하나, 둘, 셋! 꿈을 키우는 다파 과학교실에서 헬리콥터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직접 탑승도 해보고 즐거운 한 달을 보내는 학생들. 이번에는 과학 원리에 대한 이론을 듣고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 호기심 많은 우리 학생들, 역시 이론 수업에도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헬기를 직접 조립해보는 시간.
쉬울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 보이죠? 저도 신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한수 배웠습니다. 반칙하면 안 돼? 아니 저기 자꾸 반칙 쓰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상 못 받아. 제가 가장 빨리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다! 네, 사실 제가 너무 답답했는지 우리 피디님께서 직접 도와주셔서 제가 가장 먼저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아니 그냥 보기에는 조립하는 게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뚝딱뚝딱 설명서만 보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아까 조립에 엄청 자신 있어 했는데 엄청 헤맸죠? 예,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워요? 끼는 곳이 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네, 이렇게 조립하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이 수리온이 정말 직접 만들어진 그 제품을 보면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여유롭습니다. 우리 시은이도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어요? 저는 관심이 많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래도 이런 조립하는 거 잘했어요? 잘하는 것보다 만드는 걸 좋아하고 뭐라 해야 돼? 뭐 미니어처 같은 거 원래 좋아. 아이 건들지 마. 아니 좋아해가지고 저희 중에 지금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재밌어서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까 봤을 때 헬리콥터들은 되게 조그맣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는데 수리호는 그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현재 노후되어 있는 UH-1H나 500MD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11번째 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미니 헬리콥터를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론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과 조립 키트의 설명을 참조해서 만들면 됩니다. 과연 누가 만든 미니 헬리콥터가 푸른 하늘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까요? 저예요. 우리 모두 그럼 다파 과학교실에서 만나요!